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엄기준 키스신 부담돼요. 지난 12일 방송된 SBS 펜트하우스 히든룸 숨겨진 이야기에는요, 펜트하우스 시즌1 출연진과 신동엽, 장도연, 제재가 출연을 했습니다. 특히 엄기준은 이날 펜트하우스 촬영하면서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키스신 찍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김소연, 유진씨가 기혼이셨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신경 쓰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소연은 시 부모님께 저런 장면 나올 때는 회차를 미리 알려드리고 안 보시는 방향으로 하려 했다. 근데 매회 나오는 거다, 너무 죄송했는데 시 부모님께서 연기는 연기일 뿐이라고 멋지다고 해주셨다고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 멋있네요. 유진 또한 기태원과 같이 본 적은 없는데 혼자 본 것 같더라, 어느 날 오윤희의 나쁜 손이라고 기사가 났나 보다, 그 기사를 보고 남편이 나쁜 손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소윤이 남편 이상호한테 키스신 나올 때마다 방에 잠깐 들어가라고 한대요. 처음에는 모니터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신다네요. 우리 아빠 하는 말, 바람 피는 것도 멋지다. 우리 엄마도 맞는 말이라고 엄기준 편 들음. 야, 엄기준이 멋있긴 멋있나 봐요. 입 모양으로도 연기하는 엄기준, 정말 주단태 키스 받고 싶다. 연예인 부부들 참 힘들겠다. 힘든 직업이에요. 이 드라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엔 부적절한 프로그램이자 기태영, 이상우 씨가 시청하기엔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SES 나의 여신 유진님이 어쩌다가 저런 사기꾼 주단태한테 입술을 뺏길 수가 있을까? 바다 언니한테 신고하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엄기준님, 나중에 꼭 여배우하고 결혼하세요. 그래야 저도 복수하죠 라고 아이디 이상우 기태영입니다 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인과응보인데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배우와 키스하기 힘들다는 엄기준님, 저는 부럽습니다. 부러워.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